네. 장안의 화제죠. 공짜장 쓰여져 제21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공짜장 썰전의 한 멤버였던 김두일 작가님께서 가족들 품으로 약 2, 3개월 동안 떠나 계십니다. 말레이시아로. 네, 그래서 예. 김영민 PD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네네. 오늘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미셸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미셸입니다. 네. 요리 열린공감TV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사람이신지 간략하게 본인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제의를 받았을 때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떨리는데 그럼 제가 뭘 할 말이 있을까요? 역할이 있을까요? 얘기도 네, 했었고 네네. 사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금 요즘 정부 들어서 제가 뉴스랑 완전 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고, 스트레스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 모르는데 하다가 총선 이후에 좀 희망이 생겼다. 네. 가서 좀 더 배워보고 듣고 참여해야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 모시게 된 이유가 네. 있어요. 그 말하자면은 우리 정천수 PD님이 이제 브리핑을 하시면은 네. 그 윤석열의 마음, 네. 아, 종교인 천공의 마음 제가 대변하고 네. 우리 미셸님은 네. 김건희의 마음 네. 그리고 또 한동훈의 마음을 또 대변하는 연배가 다 비슷해요. 그래요? 네. 예, 예. 제가 그 한동훈 씨랑 동갑이고 그래요? 네, 제 친구가 동창들도 막 있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목사고 대식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많이 먹잖아요. 네. 많이 먹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 많이 먹는 사람들의 마음과 네. 이 심리적 동기와 네. 그리고 어떤 체질상의 특징들 네. 이걸 몰라. 내가 이제 멀티체크를 좀 네. 해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네. 또 그 미셸님은 또 여성 김건희의 네. 입장에서 네. 체크하는 네. 시간. 그래서 우리 공짜장 설전을 더욱더 팩트의 기반 위에 올려놓는.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셸님을 모신다고 해서 네. 저희 분위기 좀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좋습니다. 남자 셋이서 할 때는 네. 우중충한 까만 사고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만 세 개가 나와가지고 방송한 줄 아는 분도 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네. 뒤에 커튼도 치고 했었는데 네. 안막도 잘 걷어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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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한 분위기에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니터도 준비했습니다. 오! 네. 이거 지난주. 지난 4월 28일 날 저희 열린공감 TV하고 탐사전화원에서 예, 특종 보도를 했어요. 김건희와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에 간 남자의 정체는 이거 저 대박 났습니다. 네. 대박 났어요. 3일 만에 예. 42만 명을 봤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나오니까 네. 요 저도 열린공감 이렇게 보면서 봤죠. 네. 아니 근데 거기를 가셔서 또 루이비통을 가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루이비통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에요. 네. 그래서 루이비통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아요. 1층에 기념품 편집샵이 있긴 해요. 네네. 근데 루이비통의 기념품조차도 비싸요. 아, 그럼요. 예. 양손 가득 들고 왔다라는 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 목적은 그 안에서 그 네. 마크로스코전 네. 우리 그 김건희 씨가 마크로스코전하고 관계가 좀 깊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걸 관람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날 네. 전날이죠. 전날 네. 11월 24일 날 윤석열 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하고 새벽 내내 2차에 거쳐서 폭탄주를 말아 마셔서 네. 술이 떡이 돼갖고 네. 숙소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네. 아침에 네. 김건희 씨가 외간 남자랑 같이 단둘이 네, 그걸 구경 간 거죠. 그런데 제가 그날 저희가 네 가지의 특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첫째부터 하나씩 좀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네, 최은순 씨가 네네. 5월 10일에 나온다라고 네. 22년 동안 가정에서 일 도와주신 분. 네,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 열지도 않았는데 그 최은순이 내가 5월 10일 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4월 총선이 끝나고 바로 풀어줄 생각이었나 봐요. 네. 그런 원래 7월 달이 만기거든요. 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잖아요. 네. 눈치 보이죠. 네. 바로 나오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달 심사에서는 이제 빼는 걸로. 그리고 5월 8일 날 심사를 한대요. 네. 재심사를. 예. 그리고 5월 10일 날 예. 내보내준다라는 예. 얘기를 그분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3월 달에 들었거든요. 3월 달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두 달 뒤에 5월 10일 날 나온다. 네. 그러니까 4월 달에는 특사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였죠. 네, 네, 아니 다를까 4월 달에는 연기가 된 거죠. 5월 달로 심사가. 5월 10일 날 진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월 10일 날 나오면은 네. 진짜 이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네. 네. 공적 심의 기구 이거를 배제한 채 지들끼리 다 결정한 거 아니야. 네. 이건 진짜 국정농단이죠. 그야말로. 근데 저는 너무 좀 약간 의문인 게 네. 이게 어떻게 우리를 진짜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숨겨도 모자란 판에 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을 다 무시하시는 건지. 그러니까요. 열린공감 네. TV가 저기 그 22년 된 그 가정부분과 만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 예. 지금 이제 그분 귀에 들어가가지고 또 누가 본 거야? 이게 네. 40여 명이니까 맞겠지. 맞겠죠. 예. 또 모니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예. 계속 그 취재원한테 네. 혹시 그런 얘기를 전달했습니까? 예. 취재원은 그런 적 없습니다. 예. 누군지 몰라. 진짜 대단하시다. 하여튼 그런 거 예.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특종. 네. 아니 근데 이 부분부터 먼저. 그날 우리가 그 또 최연순이가 남자 고수를 못하고 김건희 오빠가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주차를 했다. 그렇지. 라고 보도를 했었었어요. 네네. 보시면 77만 명이 봤어요. 오. 그리고 이것도 본방도 20만 명이 봤고요. 네. 어느 언론 매체도 안 받아주네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이걸 보고 제가 지인들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네. 저 막 헤어 메이크업 샵에도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네. 네.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가서 동부구치소에 그 김준우 씨죠. 김건희 씨 오빠입니다. 네. 이분이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주차를 하는지 한번 잠입 취재를 했었는데 네. 눈치가 보였는지 네. 우리 보도가 나고 나서 반대편 일반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없는데 대면 대단히 큰 범죄라고 하던데요. 범죄? 예. 네, 왜냐하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네. 가짜 장애인 등록증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10만 원 과태료는 그 아예 그 이 증 없는 사람이 됐을 경우 10만 원인데 네. 가짜를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더 큰, 이 처벌이.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취재를 해봤잖아요. 네네. 네. 가짜는 아닌 거예요. 그 스티커가 네. 온 요양원이라고 네. 최원수 씨하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아~ 요양원 용도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 근데 그게 본인은. 본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렇죠. 본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 거지. 요양원 거를 자기 것처럼 갖다 붙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불법인 거죠. 아, 그럼 네. 불법이죠. 네. 요거 한번 누가 네. 고발해보면 아주 네.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고발 예. 누가 했으면 좋겠어, 진짜. 예. 자, 네. 문제는. 김만매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온 요양원이라고 과거에 러브 모텔로 쓰던 곳이 있었었어요. 아, 네, 들은 적 네. 있었어요. 그걸 개조를 해갖고 요양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를 이제 아들한테 김진우 씨한테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현재 대표는 김진우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나 해서 네. 그 온 요양을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3년 전부터 쭉 취재를 해오면서 김건희 씨가 차 세 번 정도 바뀐 걸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되었었는데 네. 마지막 차량 아. 마지막 차량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오. 이 차예요. BMW 차인데요. 네. 이 차가 여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있잖아요. 네네. 여기 딱 허리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김건희가 네. 옛날에 쓰던 차?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네.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없어요. 장애인 주차 카드가 없습니다. 예, 예. 없고 이게 이제 김진우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아, 김진우 전화번호입니까? 네. 자, 문제는 보십시오. 아크로 비스타. 아. 아, 그렇구나. 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도 발부되어 있지 않는 차량이고 아크로 비스타 차량 출입 기록 카드가 있는 차량인데 또커니 온 요양원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10만 원이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 거의 매일 여기다 세워요. 여기 1호차, 여기 2호차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 털을 못 버리시나 보다. 또 요양원 지으신 거 보면 그러니까 네. 자신들이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마 김진우 씨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열린공감TV 정말 대단해요. 네. 예.
하여튼 뭐 이 차는 네, 김건희 씨의 차량인 걸로 네. 저희가 그동안 취재를 해서 알게 됐었는데 지금 명의는 이제 딴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네. 예, 그러나 과거에 네. 김건희가 몰고 갔던 아크로비스타에서 끌고 다녔던 차였고 예. 여전히 그 아크로비스타 차량 그 출입 그 카드가 걸려있는 걸로 봐서는 간혹 가끔 아크로비스타에 간다라는 첩보가 있는데 그 이유도 있다가 말씀을 혹시 드리겠습니다. 저 최현수 씨가 김건희가 받은 명품을 이 차에 실었던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어, 그래요?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분이 누구냐면 네. 최은수 씨와 김건희 씨 집안의 허드렛일을 22년간 도와주신 이모 씨라는 저희는 이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네. 이분과 저희 취재원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네. 대통령의 윤석열이 되고 나서 선물이 엄청 많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통령 된 뒤에? 네. 그러니까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백 갖고 갔을 때 네. 나오다가 네. 그 대기석에 네. 어떤 쇼핑백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쫙 대기하면서 앉아있었던 모습을 잠깐 스치듯이 찍으셨잖아요. 네. 그 많은 선물들이 다 크롭스타에다가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스토커 엄청 많았나 보네요. 그거를 최원수 네. 씨가 들고 가서 네.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얘기하기로는 뭐 어디 뭐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기록관에 있다. 예. 없어요 거기에. 최은순 집에 있어요 이게 다. 최은순 씨 집이 대통령 기록관이 됐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거짓말만 해 맨날. 네. 네. 그 얼마나 많은 선물이 쏟아져 들어왔길래 최은순 씨가 가서 들고 올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명품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5월 10일 가석방 얘기하신 분이 바로 네. 이분이시고. 바로 이분이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보도를 했는데 김춘식 씨가 네. 누구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장모하고 내연의 관계 있던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부군이 죽고 나서 네. 두 명의 내연남이 있었었어요. 첫 번째 내연남이 아니고 두 번째 내연남인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최은순 집안의 부동산 혹은 재산을 관리를 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의 이름이 김자, 충자, 식자, 김충식이라는 네. 사람이에요. 충식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이제 도자기를 뭐 이렇게 굽고 그런 도예가로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네. 어떤 도예가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갤러리를 오픈을 한다고 해가지고 명인샘 갤러리 자기가 명인이라고 네. 명인샘 갤러리라고 넉하니 이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걸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거의 한 4~5개월 정도 취재를 해봤는데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은 없고 맨 정관계 사람들 공무원들 뭐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그 윤석열의 그 장인으로 통하니까 네. 뭔가 좀 이 사람 통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저희 취재원이 그동안 잠입해서 네. 쭉 취재를 했고 그걸 특종 시리즈로 저희가 총 8화에 걸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하시니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노를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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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노를. 네. 아니 근데 할 줄 아는 게 경노밖에 없어. 그러다가 뭐 사진 들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네. 김주시 씨. 충식이 형한테? 예, 예. 그러니까 김주시 씨 입장에서는 열린공감TV에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이민을 간다고. 네. 소장품 개인전 한다고. 떠리한다고. 게다가 또 네. 이민을 아예 박아놨어요. 네. 이민 플래카드에다가. 이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장품전을 한다라고 플래카드를 박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민을 진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세요? 저 지금 서울 연세대학교 이렇게. 아니 이민 가신다면서요? 아니 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자리를 그쪽에다 잡아. 이거 다. 아 연세. 자 이민이 한 바퀴 돌고 오셔서 연세대 쪽으로 가시는 거라고. 예예. 예. 연희동으로 가는 건 이사지 이민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걸 또 우리 취재원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자리를 그쪽에다 잡아. 이렇게. 진짜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미 그냥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래도 다 받아주겠지 뭐 이러나 봐요. 누가 여길 더 파고들어서 나를 저 처벌받게 하겠어.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저희는 계속 취재를 한 거죠. 아마 김춘식 씨 입장에서는 네. 열린공감TV 탐사전원 취재팀이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저희 한 명이 아니거든요. 여러 명을 보냈어요. 여러 명을 보냈거든요. 예, 예. 누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도대체 누구지?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네. 헷갈릴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네. 이 김추지 씨가 도망을 가면서, 네. 도망가듯이 이사를 가면서 많은 서류들을 네. 버리고 간 거예요. 오. 네. 뒤에다가 잔뜩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그 쓰레기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선 그게 보물 같은 거예요. 특종.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거 처리는 그 드럼통에다가 화쇄기 있잖아요. 네. 화쇄기가 뭐 그런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드럼통에다 다 집어넣고 석유 붓고 불태워야지. 근데 그걸 그냥 갖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둔 거야 그냥. 야 우리 서비스가 너무 길었다 이거. 아, 예, 예. 원래 이게 모래시계 30분짜리거든요. 자자자. 지금 다 30분만 하는데 예, 예, 너무 길었다. 예. 예. 아니 제가요 남편 몰래 뭘 네. 사잖아요. 네. 그럼 그 카드 내역서만 해도 저 엄청 조각내갖고 버린단 말이에요. 들킬까 봐. 그렇죠. 예. 근데 무슨 깡으로 그렇게 버리고 하냔 말이에요. 제 그러니까요. 말은. 네. 일반 쓰레기하고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혼합해서 버렸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남들이 혹시 뒤지진 않겠지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다 뒤졌어. 버리고 간 쓰레기니까. 네, 그렇지. 다 뒤져가지고 네. 서류만 다 챙겨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기가 막힌 특종을 또 거기서 네.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류에서 갖고 와가지고 네. 꼼꼼히 살펴봤는데 혹시 작년에 네.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 논란 아시죠? 너무 유명했죠, 그거는. 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래 국토부에서 계획되어 있던 그 계획 노선이 갑자기 김건희 씨 일가 땅인 네. 선산 땅에 있는 곳으로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네. 문제가 네. 됐었잖아요. 네. 그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누구 묘갑? 누가 네. 뭐, 뭐가 있다고 해. 네. 선산 땅. 김건희 씨 일가의 네. 선산 땅이 있기 때문에 네. 개발 자체가 안 된다. 여기는 선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개발 목적으로 할 생각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선산으로 지목이 확정됐고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없다. 얘기였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다 찾아보니까 2002년도부터 지목 변경을 해가지고 실제로 바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개발할 수가 있게 된 거야. 네네. 산이잖아요, 임야. 네. 그러면 이게 선산 땅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김추수 씨가 어떻게 양평군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걸 변경을, 지목 변경을 하는데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지목 변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까지만 하던 되게 놀라운 거였는데 네. 충격적인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을 하기로는 과거에 김추수 씨나 뭐 김건희 씨나 뭐 최원순 씨나 그들의 일가가 사들였던 이 땅은 선산이고 개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김추수 씨가 2005년도부터 거기다가 고속도로 계획서를 2005년 자료야. 와, 진짜 직사각형 반듯하기도 하다. 와, 진짜. 이 보시면 천다시 이번지 다 여기가 전부 다 이제 김건희 씨 집안의 땅이거든요. 네. 네. 여기다가 고속도로 계획서는 또 거의 걸어놓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대체 그때 이미 그 고속도로 계획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신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로 고속도로가 지나갈 일이 없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 윤석열 사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를 실현한 거야. 맞아요. 실현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추식 씨가 그렸던지 아니면 김건희 씨 집안 누군가가 그렸던지 그건 저희가 김추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했으니까 김추식 씨가 그렸다라고 추정은 합니다만은 이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실현을 해준 거예요. 원래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이 계획도 없었는데 정권 들어서니까 지가 원래 꿈꿨던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고속도로 계획도대로 고속도로를 깔게 만든 거야. 네. 막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냥 것은 무엇이건 이룰 수 있고 이거죠. 역시,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서류고요. 만약에 양평 서울 고속도로 간 특혜 의혹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고 하면 네. 저희가 보유한 서류 일체를 국회에다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특검감이고요. 네. 특검되면은 이 자료들 다 내놓을 계획이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정치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열린 공감 TV에서 기가 막힌 서류를 확보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언론도 안 받아주니까 조금 섭섭하게 해.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레거시 미디어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아니 이런 내용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요? 다들 안 돼. 그런 생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유튜브 미디어에서 특종한 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잘 안 받는다고. 그 나름대로 이른바 그 일본말로 곤조. 어, 곤조. 아니, 그럼 레거시가 레거시만큼의 역할을 하던가. 아니, 근데 또 레거시가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열공홍에서 취재한 거를, 특종한 거를 보도하면은 그 이제 자기들 목숨을 걸어야 그쵸. 되거든. 밥줄을 걸어야 돼. 뭐 광고주 다 떨어져 나가고 권력에 탄압 들어오고 피곤하고 고소 당하고 피곤하거든. 자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뮤셸님께서 네. 잘 알만한 분야를 그렇지, 그렇지. 지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진도 나가는 거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보도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네 번째 보도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대회가 2023년 11월에 영국과 프랑스를 국빈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 목적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회가 불철주야.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고. 군초 단위로 사람들 만나고. 막. 네. 어. 그랬는데 그 시각에 11월 24일 저녁에 기업 총수들하고 2차에 거쳐서 폭탄수를 말아마시고 술에 떡이 돼서 누워있는 그 시각에 네. 네.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 원장하고 같이 11월 25일 날 루이비통 재단에 간 거죠. 아침에. 예. 네. 하, 진짜 아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얼핏 보면 거짓말인 줄 알겠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 PD의 뉴스피드라는 월요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박동만 씨의 명함을 공개했어요. 떡하니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이라고 적어놨지요. 과목을 보시면 성형외과 전문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성형을 했을까요? 왜 성형외과 전문의가 필요할까요? 매의 눈으로 봤는데 그분은 뭐 어디? 아니죠. 네네. 아, 전혀. 예, 네, 약간 머리만 네. 가끔 이렇게 아, 뭐 하시더라고요. 네. 아, 성형이 얼굴 외에 다른 곳을 수술한 것도 성형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나요? 그렇죠. 네. 어, 그래요? 예. 네. 근데 머리 정도 뭐 가슴 성형 뭐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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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도 완전 이식은 아니시고 가끔 뭐 가발 같은 거 붙이는 것 같으신데요? 이제 뭐 저. 배 성형을 했나? 배 나오고. 근데 이분은 얼굴 성형 전문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한. 그러니까. 정말 성형외과이들조차도 존경할 정도로 성형 기술이 남다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사동 사거리가 성형외과가 좀 많죠. 많죠. 메카지 메카. 거기가 왜 메카가 된 거예요? 뭐 일단 처음에 아마 유명한 몇 개가 있었던가 봐요. 어, 사실 네.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저는 성형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알아요. 뭐예요? 전혀 자연미인. 부셔님은 자연미인이에요. 네, 네. 아니 완전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최근에 유튜브 다시 시작하면서 저도 좀 해보니까 아 이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되게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한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가 보죠 보통? 그게 보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저보고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꺼지니까 만약 채우게 되면 그러면 반대로 코나 이마가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다른데 계속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뭐 저한테 펄보 불만이 없어서 놔뒀다가 최근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하려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들어봤더니 그쪽에 워낙부터 잘 나가던 몇 개가 모여 있으면서 점점 모여들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이분이 그 신사동 사거리 거기서 비호 성형외과라고 의사 4명과 함께 동업을 했던 거예요. 애초에. 아,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의사였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 거기 비호 성형외과를 개업했을 그 당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시기. 그때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청담동이라든가 강남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유명한 검찰총장감 되실 분의 와이프의 성형을 해줬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로 많이들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네네네. 거기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2023년 8월에, 그 신사동 사거리 대각선 맞은편에다가, 박동만 성형외과라고, 자기 이름 걸고, 간판을 걸고, 새로 개업을 했어요. 예. 못봐야 하기 싫은 거죠. 4분의 1이 나기 싫은 거지. 네. 아, 그렇구나. 네. 이분이 자랑스럽게 본인의 프로필에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비호 성형외과 원장이었다. 저 본 것 같기도 하다. 비호. 되게 유명해요. 예, 예, 예.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형외과 의도 이분을 존경할 정도로 굉장히 성형외과 기술이 뛰어나신 분인데 특히 안면 거상술
귓볼 수술. 그런 거에 아주 뛰어있죠. 주름 성형. 그렇죠. 주름 성형. 예. 안면 거상술, 주름 성형. 이런 거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쭈그러워지는데. 쫙 펴가지고. 네. 네.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름이 없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만해요. 쫙 피면. 네. 야, 이마 같은 경우를 봅시다. 네. 쫙 피면은 이 끝에는 네. 어떤 형태로든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잘라내서 위에 있는 머리 포피하고 이어붙여야 되죠. 아이고. 그러면 흉터가 쭉 남을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 흉터 남는 쪽을 칠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구두약 같은 그거. 구두약 같은 거. 그거. 그래서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나 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여자들도 나이 먹으면 탈모가 오거든요. 네. 조금. 그래서 바르셨나? 했어요. 보셔요. 안면 거상술이 이게 이제 모 의원에서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땡겨요, 피부를. 땡겨갖고 뒤로 이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남는 피부는 잘라, 절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감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 밑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머리 끝으로 넣는다든가, 그럼 그 부분들을 절묘하게 잘 안 보여요. 절대로 저기, 저걸 못하겠네. 그 머리를 짧게 자를 수가 없겠어. 그렇죠. 네. 네. 그 안면 거상술을 하다 보면은, 칼기 같은 경우에 이분처럼 칼기지 같은 경우에도 귓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아온 살들이 여기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박도마 원장이 수술을 했다는 분의 4개월 전에는 이렇게 칼기였는데 안면 거상술을 하고 나니까 귓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약간 여기 선이 생겼어요. 저는 여기 선 없. 원래 귓볼은 있었고 선 없거든요. 근데 네, 네. 아 여기 선이 생겼어요. 그렇죠. 선이 생긴다고 이렇게 네. 잡아 당겨서 뒤로 넣으니까. 네. 한마디로 귀 밑으로 우겨넣듯이 우겨넣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귓볼이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지 않아요? 이런 이미지? 요 이미지잖아요. 자, 검찰총장의 윤석열 씨가 임명되기 전이가 2019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 그 저 청와대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보시면 만나고. 보시면 칼기입니다. 예. 귀가 딱 붙었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던 2022년 5월경에 보면 귓볼이 생긴 거예요. 그러네. 아, 너무 부처님기가 네. 되셨으니까. 네. 참 많이 잡아당기셨네. 네. 근데 그러면은 2019년부터 2022년 5월 요 사이 어딘가쯤에 이 안면 거상술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요. 그렇죠. 네. 언제일까라고 네. 저희가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만 네. 요 사이인 2022년 2월경쯤에 극동방송국에서 김정한 목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귀를 가리는 두건을 썼습니다. 아, 그렇지. 네. 아, 저럴 이유가 없지, 사실은. 없지요. 마스크만 쓰면 되잖아요. 예. 네. 보통 두건이 유행해도 이렇게 해서 뒤로 묶거든요. 예. 아, 네. 그래요? 네. 뒤로 이렇게 묶거나 요즘 띠 이렇게 하는데 머리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여기를 가리지는 뭐 도마의 계열도 아니고 네. 이건 좀. 딱 걸렸네. 네. 그래서 2022년 6월. 제옛 직장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시구나. 보시면 이제 안전벨트도 안 메고 운전하는. 여기다가 주차하면 안 되는데. 안전벨트도 안 메고 아무데나 막 운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요. 네. 아, 참 김건희 씨의 성향 변천사를 대부분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쭉 해서 네. 한 분도 김건희 씨의 옛 얼굴들을 못 보셨던 분들을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렇죠. 기억들이 납니다. 아니 사실은 네. 열린공감TV가 공개하기 전에는 네. 주진우 기자가 말한 대로 인격자로 알았어요. 김건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죠. 인격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린공감TV가 민낯을 다 깠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했던 당시의 사진들인데요. 쭉 모아보니까 꽤 되네요. 대략 뭐 몇 번 정도를 수술과 시술을 했을지 참 의심스러운데 예. 이렇게 생겼던 분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저쯤에서 조금 매력적 저쯤에서 멈추셨으면 어떠실까. 몇 번째. 네. 아, 그러니까 요때가 요때가 네. 대학교 때 졸업사진이거든요. 네. 요때가 그 저희가 줄리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줄리로 활동을 했다라고 의심했던 시기입니다. 이제 저 정도에서는 줄리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현재 언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윤석열 김건희씨로부터 고발 당해서 이제 1년 9개월째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줄리라고 했다고. 예. 그 어쨌든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시대의 네. 이런 국정과 관련한
드라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또는 영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방송사가 굉장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다. 왜냐? 한 배우로 쭉 가지 않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역 배우에서 네, 성인 배우 할 때는 많이 닮아야 되잖아. 아.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예. 이거는 뭐 그때그때. 마스크 거리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썰입니다. 네. 합리적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썰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박동만 원장하고 김건희 씨가 그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에 갔던 시기가 2023년 네. 11월. 예, 예. 2023년 11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파리를 갈 때, 영국과 파리를 방문할 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잘 보세요. 걸어 올라갔죠. 갑자기 비탈합니다. 삐끗. 오, 그러네. 뭐 히를 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계속 제대로 못 걷듯이 비틀비틀 걷습니다. 뭐 마치 잠에 취한 듯. 네. 그리고 손을 되게 가려요. 계속 숨기고. 그리고 보시면은 정상과 악수를 하는데도 장갑을 끼고. 네. 좀 없죠. 실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장갑을 왜 껴? 그때 저희 이때는 막 초반이어가지고 그래까진 제가 뉴스를 볼 때입니다. 막 욕 장갑 엄청 끼고 있었어. 사람과 악수를 하는 건 굉장히 실례예요. 네네. 상대방 정상하고 그것도. 글쎄 말이에요. 네. 손성형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아 손성형. 자 그런데 23년 10월에 중동 방문 시에도 보시면은 얼굴이 되게 팽팽하고 탱탱해집니다. 그렇게. 그렇지. 네.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손을 잡고 있네. 계속 비틀비틀 거립니다. 예. 한쪽으로 이렇게 걸어요. 왼쪽으로. 예. 쓰러질 듯. 예.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땡깁니다. 이 손에 땡겨요. 이렇게 윤석열이가. 네. 한쪽으로 걸으니까. 예. 손을 이렇게 땡겨 갖고 가슴 쪽으로 올립니다. 자기 손을 땡겨 갖고 쪽바로 걷게끔. 야 돌쇠네 돌쇠네 우리 윤석열. 어? 자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처럼 걸음이 비틀비틀 거릴까 의아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이 유럽을 이제 순방을 하면서 여러 국가를 돌았는데 시체 적응이 잘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졸립니다. 꼬벅꼬벅 졸아요. 계속 상대방 정상들과 이야기하는데도 눈을 껌뻑대면서 마치 잠에 취한 듯 아웃 오브 넉 계속 보시면 되게 졸아요. 꼬벅꼬벅 그죠? 진짜. 아이고, 네. 아니. 눈을 다 감지도 않네. 보시면 이제 거의 잘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서 잘 것 같으니까 쓱 쳐다봅니다. 애국가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르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마치 뭔가에 취한 듯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꾸벅꾸벅. 계속, 아이고. 아이고, 눈 뜨였어요.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네. 방송이 내일인데, 급해가지고 수면제를 두 알을 먹고 잔 적이 있는데, 수면제, 그리고 프로포폴.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내시경을 하고 나서, 근데 너무 못 자니까, 아, 내일 방송이니까 자야지 하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다음날, 망상? 뭐죠? 황상? 그런 게 환청 막 이런 거.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를 본 친구들이 술 마시고 들어온 줄 알았다고. 그리고 잠이 안 깬 모습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게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여성분들의 욕망이기도 그럼, 하죠. 그럼, 예. 네. 성형수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요즘은 뭐 성형이 그냥 미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네. 많이들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문제는 성형을 하게 될 경우에 오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우리 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도 하고 싶고 네. 볼도 하고 싶고 이마도 하고 싶고 네. 여기저기 하다고 싶다면 횟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증가하면 나중에 근데 심해지면. 근데 멘사를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을 찢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마취제 같은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마취제예요. 수면 마취를 한단 말이죠. 수면 마취가 보통 우리 우유 주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우유 주사. 예. 프로포폴. 예. 그걸 맞춥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절제해서 투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 프로포폴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성형과 피부과적 시술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는 경우에 도파민이 이 조절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도파민이 과다 방출이 된대요. 네네. 그래서 황홀감. 그래서.
어, 저 좀 약간 좋아요. 이거를 그 성인들은 다른 말로 하죠. 예. 네. 황홀감을 맛본다고. 어, 네. 아, 제가 그래가지고 자꾸 내시경을 되게 자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아, 아니, 위가 좀, 아, 진짜 위가 안 좋아서 가기도 하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인가는 한번 거기서 양조절을 잘못하셨는지 침대에서 네. 떨어졌어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예. 이제 일어나라고 하셔가지고. 그 내시경 하고 나서 그랬는데 그대로 걸어가지고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근데 그게 그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지금 체력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경을 또 하셔가지고 그렇다. 이 수면제가 심하게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래서 했어요. 이 풀포포를 잘못 맞으면은 네.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느 한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물어봤더니만 여러 사례를 말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절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희축희축 웃으면서 걸어다니는데요. 네. 그래도 어떤 분은 옷을 막 벗기도 하고 아이고 이런.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수면 마취에 필요한 성형과 피부과적 시술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는 경우인데 네. 황홀감 때문에 그 기억을 못 잊어가지고 의사한테 맞춰달라. 돈 줄게. 그럼 마약이지. 네. 그 마약이야, 그거는. 근데 정상적인 병원에서는 돈을 낸다고 해도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데 네. 대한민국 만약에 이게 썰입니다. 네. 대한민국 만약에 최고 권력자가 네. 의사에게 네. 나 이러이러하니까 풀포를 좀 놔줘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거역하기 쉽지 않지. 의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 근데 왜 유럽 순방을 가는데 왜 성형외과 의가 쫓아갑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네. 그 와중에 성형을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11월 25일 문제에 네. 박동원 원장과 함께 네. 파리에는 루이비통 재단에 방문했던 그날 김윤 씨가 쓰러졌다라는 후문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 지난주에 서정필 기자가 네. 박동만 원장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네. 쓰러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일심. 일심 읽었어. 네.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조용해. 제발 좀 고소 좀 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곤 할 텐데. 제발 대통령실에서 이거 지금 40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 좀 문제 좀 일으켜라. 아. 우리는 지금 이제 후속 보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근데 박동만 포함해서 대통령실도 전혀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이거는 어느 언론도 얘기 안 해. 조용해. 아, 영부인이 쓰러졌다. 더구나 루이비통 그러니까. 매장에서 하면은 뉴스가 될 만한데. 다 조용해. 야, 그 이상한데요? 아니, 너무 조용해. 아니. 그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은 네. 뭐 사실 의혹 제기라도 막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보도하는 그 매체들 입틀 막으라는 윤석열 네, 정권 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그래서 방심이나 이런 데서 네. 김건희 언급만 해도 바로 그냥 네. 제재를 때리잖아요. 네. 여사만 안 붙여도 여사 안 붙여도 네. 그런데 지금. 그 루이비통 거기 가서 쓰러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하고 제재도 안 가. 예. 이해가 안 가. 우리 예전에 그 여러 가지 뭐 줄리 의혹 보도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를 감안을 해보자면 때쯤이면 압수수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고소고발이 난부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 남양주라 멀어서 안 오는 거 아닐까? 그때도 남영진도 왔는데. 그랬어요? 요거는, 털어봐야 내가 좋을 게 없다. 이거는, 찔러봐야.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뭐, 예, 파면 증거가 나온다. 이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조용해서. 진짜. 아유, 너무 네. 졸립다. 진짜. 어떡해. 내가 대신 찾고 싶네. 너무, 아니, 근데 한국을 대표하고 네. 국무의 자리를 저렇게 가셨는데, 진짜. 네.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네. 이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그것도 대통령이. 아, 대통령이? 예. 이거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양반. 이게 그 세월호 당일날 네. 병원이 휴진했다더니만 프로포폴 사용 기록이 포착이 됐던 당시에 특정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당일에? 당일날. 그 뒤늦게 나와가지고. 네. 저 뭐, 아니, 그 왜 조끼는 어디다 두고 그 더 조끼 못다면서 네. 어떻게 뭐 아무도 그렇죠. 구조를 네. 못했습니까? 네. 그랬었었죠. 봉창 두드리는 소리 냈었지. 세월호 참사 당일날 프로포폴을 사용한 기록이 포착이 됐던 거예요. 세월호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근데 이 프로포폴을 맞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이런 것도 탄핵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명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프로포폴을 이렇게 맞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연예인이나 재벌 총수도 막 네. 그렇게
들어가고 검사 들어가고 했는데 한류 대통령이고 네. 또 저렇게 순방까지 가셔서 이랬다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에 중독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프로포폴 맞아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저희가 질의를 던져놓은 상태인데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혹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충분한 의혹이 있다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태클을 거신다면 얼마든지 거셔라. 저희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까 프로포폴에 중독되게 되면은 이제 황홀감이 올라가고 도취감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단지 잠이 안 와서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 그 다른 어떤 목적으로 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그리고 통증의 일시적인 완화가 또 있답니다. 또 성적인 공상과 몽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대요. 오르가즘? 네네. 그게 나타난대요. 요거 되게 흥미적이야. 무슨 소리야? 예. 그리고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 쾌적한 느낌이 든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좀 푹 자니까. 사실 나도 저기 뭐 위내시경 검사 그때도 프로포폴 넣나요? 네, 요즘은요. 네. 그때도 일어날 때 수면 내시경 상태 진짜. 예. 잠깐 소량을 넣습니다. 그때는 약간 정신이 들다가 말라고 요 정도죠. 네. 근데 몇몇 사람들은 뭐 약간 이렇게 헛소리 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 상쾌했어요. 상쾌했다고? 예. 아, 그거 맞으실 때가 좋지 않으세요? 아니, 맞았을 때는 난 바로 그냥 꺼졌어. 아, 그래요? 나는 맞는 즉시 바로 오프야. 못 느끼셨네, 그러면. 못 느끼신 거예요, 그 지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에 계속 이렇게 쌓여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에서 시달리는 사람은 이거 한번 맞으면 그 이 충동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으로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역시 뭐 의사의 처방 같지만은 이게 정말 수면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또 다른 목적인지 이거는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변천을 위해서 맞으신 건가 아니면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변천을 맞은 김에 또 변천을 하시나. 그러니까 중독이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아까 보여드렸던 김건희 씨의 성형 변천사를 보자면은 저희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성형 수술만 총 6번 그리고 시술만 10여 차례 이게 뭐 달라요? 총 16번 정도를 했기 때문에 맨살에 맨정신에 칼로 찔 수는 없으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면을 위한 그러한 주사를 맞았을 것이다. 그게 프로포폴이든 뭐든 간에 충분히 중독이 될 만한 상황이 초래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은 칼을 대는 거. 쌍꺼풀이라도 칼 대면 수술, 주사로만 하면 시술. 그렇지. 아유, 그래서 여섯 번의 수술과 10차례의 시술. 와,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니 뭐 이분은 분명히 프로포폴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되게 확률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때 신체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또 알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제적 설전을 통해서 오늘 이 화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혹시 김건희 씨가 프로포폴 중독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뭐 답변 안 해도 답변 안 해도 열린공감TV는 알고 있다. 네. 이런 점도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제가 이런 기사들을 예전에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몰랐죠? 왜 저렇게 휘청대시지? 다리가 불편하신가? 뭐 이런 정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휘청인 거는 보셨죠? 네, 봤죠. 봤는데 그 흐느적 거. 근데 또 저렇게 로맨틱하게 손도 잡으시네?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런 뒤에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 약간 소름 너무 오싹하다. 야, 그때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윤석열 돌쇠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취재를 이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김건희만 맞은 게 아니고 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단 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한 번만 더 합시다. 끝을 같이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